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최초로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브마리너는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고전이죠. 195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대 다이버 시계의 문법을 정의한 시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검은색의 다이얼과 두껍고 늠름한 케이스, 확대된 야광 인덱스, 회전식 베젤 등의 현대 다이버 시계를 특징짓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서브마리너의 기여를 통해서 확립이 됐습니다. 저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좋아합니다. 이 시계가 인지도가 높아서라거나 나의 부나 사회적 성공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시계 팬으로서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이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실용성과 기능성을 달성한 디자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류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외계의 어떤 존재에게 다이빙에 필요한 시계를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했어도 서브마리너와 닮은 시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류가 시계를 만든 이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가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마리너가 저렴한 시계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브마리너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부자들만의 시계로 여겨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 서브마리너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이 시계는 150불에서 180불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250불에서 1800불 사이 정도입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도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의 서브마리너 가격은 200불대 초반이었습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2000불을 갓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즘 오리스와 태그오이어 시계 정도의 부담으로 서브마리너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서브마리너를 저희 채널답게 리뷰를 하려면은 역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영상 하나에서 서브마리너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7년 동안 생산된 시계니까 모델 번호도 워낙 많고 같은 모델 번호 안에서도 다양한 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는 건 무리입니다. 오늘 리뷰는 김생활한테 돈이 있다면 과연 어떤 서브마리너를 고르고 싶으냐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현행의 번쩍거리고 커다란 서브마리너들보다 더 슬림하고 우아한 생김새의 빈티지 서브마리너들이 더 예쁘다고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저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서브마리너는 제임스 본드 서브마리너라고 부르는 6538이라는 모델 번호의 미크라운이라는 서브마리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들, 예컨대 만사의 허드슨 시계나 아니면 NTH의 서브 시리즈, 그리고 로리에의 넵튠까지 다 비크라운의 케이스에서 디자인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크라운을 여러분이 구하시려면 이게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나온 시계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5513이 여전히 비싸기는 하지만 다음으로 지망하는 서브마리너입니다. 1962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1989년까지 무려 27년간 계속 생산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빈티지 서브마리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매물도 좀 있는 편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마리너, 빈티지 서브마리너에서 제가 찾는 요소들은 다 갖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부 희귀 버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5513은 8,000불에서 12,000불 정도의 가격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를 하셔서 한국에 들어가실 경우에 거의 징벌적인 규모의 관부가세가 붙는다는 걸 감안하셔서 구매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부가세가 더해진다고 해도 5513은 요즘 세라믹 서브마리너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5513의 역사를 보셔도 서브마리너가 옛날부터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럭셔리 시계의 지위를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5513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급형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델 번호 5512가 크로노미터 인증 무브먼트를 채택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같은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더 저렴한 무브먼트를 채택한 5513을 출시해서 가격을 살짝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나겠다는 게 롤렉스의 구상이었습니다. 5513은 심지어 출시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무브먼트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원래보다 더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무브먼트를 업그레이드해서 도달하기 힘든 가격대로 도망가는 요즘의 롤렉스와는 다분히 다른 행보였던 거죠.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생산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5513은 같은 모델 번호로 포괄되기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엔진은 거의 같은 걸 썼습니다. 처음 몇 년을 제외하면 5513에는 롤렉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에는 보급형에 해당되는 1520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513의 종류는 보통 무브먼트가 아니라 다이얼의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나온 5513은 검은색 유광 다이얼에 금색 글씨의 프린트가 들어간 다이얼이라서 길트 다이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금색 프린트에 진짜 금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브라스 소재 다이얼에 칠을 벗기는 방식으로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브라스의 진짜 색깔이 밖으로 노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5513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다이얼이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집가들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이 시기에 5513 중에는 3시, 6시, 9시 방향의 숫자 인덱스가 들어간 희귀한 익스플로러 다이얼의 5513도 있었습니다. 길트 다이얼 5513도 프린트에 밑줄이 있나 없나, 다이얼 맨 밑바닥에 스위스 로고가 한 번 접혔나 두 번 접혔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수집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1966년부터는 매트한 블랙 다이얼의 5513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택이 없는 검정 다이얼에 글씨는 흰색으로 프린트가 되고 트리튬 야광 도료가 칠해졌습니다. 매트 다이얼 5513은 1984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생산이 됐기 때문에 빈티지 서브마리너 수집가들은 이 시기의 5513을 다양한 서브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거는 미러스 퍼스트 다이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시 방향의 방수 성능 표시가 미터법으로 먼저 표기가 되고 이어서 피트법으로 표기되는 식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다이얼입니다. 67년부터는 롤렉스가 미국 시장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었던 미터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피트법을 쓰고 있는 미개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피트법으로 표기한 방수 성능이 먼저 등장하는 5513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에 5513은 3시, 6시, 9시 인덱스의 가로선 장식, 즉 세리프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세리프 다이얼과 논세리프 다이얼로 구분을 합니다. 조지 라젠비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1969년의 영화 여왕 폐하의 007에서 등장한 5513이 이 시기의 제품입니다. 같은 시기의 5513은 로저 무어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73년작 007 죽느냐 사느냐와 74년작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죽느냐 사느냐에서는 꽤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된 5513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젤 엣지가 사실은 톱날로 되어 있어서 손을 묶은 줄을 절단할 수 있다던가 시계에서 강한 자성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여자들의 옷을 손을 대지 않고 벗길 수 있다던가 하는 요즘 관객의 눈으로 보면은 다소 조잡하고 성차별적인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5513 중에서 제임스 본드 시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71년부터 79년 사이에는 롤렉스가 영국군을 위해서 제작했던 전설적인 군용 시계인 밀리터리 서브마리너 5513도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즈를 채택한 다른 일반적인 5513과 달리 겉모양의 시침을 채택을 했고 다이얼 6시 방향에 동그라미가 쳐진 T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밀리터리 서브마리너는 민간인들에게 판매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기도 하고 그만큼 가짜도 많은 편입니다. 같은 시기 민간용 서브마리너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70년대 초반부터는 프리코맥스 다이얼의 5513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의 해양공학기업인 코맥스를 위해 만들어진 5514라는 다른 모델 번호를 가진 서브마리너와 많은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프리코맥스라고 불립니다. 왕관 로고의 아랫부분이 다른 서브마리너에 비해 펑퍼짐하게 퍼져있고 프린트된 롤렉스 사명의 L자가
가로선 장식이 극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세리프체라는 게 특징적인 5513이었습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어쩌면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가장 유명한 맥시 다이얼 5513이 등장하는 건 1976년부터입니다. 맥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트리튬 야광 인덱스의 사이즈가 이전 버전의 5513에 비해서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덱스가 커져서 좀 더 요즘 서브마리너와 가까운 느낌이 들고 다이얼의 인상이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게 특징적인 서브마리너입니다. 수집가들은 야광 도료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프린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맥시 다이얼을 서로 다른 5개의 서브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건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맥시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계는 심지어 이보다 뒤에 나온 5513입니다. 5513이라는 모델 번호로 나온 가장 마지막 모델이기도 할 텐데요. 82년부터 89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던 모델이고 글로시 다이얼 5513이라고도 부르는 모델 이기도 합니다. 다른 5513이랑 달리 12시 인덱스의 길이가 짧아졌고 트리튬 야광 인덱스의 백금 소재에 테두리가 둘러지기 시작합니다. 베젤의 디테일이나 프린트 같은 걸 보면은 현대 서브마리너와 좀 더 근접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사이즈나 두께 그리고 여전히 아크릴 플렉시 글래스라고 하는 아크릴 시계유리에서 빈티지 서브마리너의 원조 감성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흔히 빈티지 서브마리너에서 현대 서브마리너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계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빈티지 서브마리너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현대 서브마리너의 정련된 느낌과 과거 서브마리너의 아우라를 다 담고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 시계를 저희 채널 특유의 방식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 서류를 보면은 1990년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5513 중에서도 거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른 5513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시계에도 롤렉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152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날짜 기능이 없이 10분 초침만 있는 간단한 3엔즈 무브먼트입니다. 1520은 5512 시리즈에 들어가는 1530 무브먼트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래서 1530과 설계는 거의 공유하지만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롤렉스 무브먼트의 상징과도 같은 브레게 오버코일 헤어스프링 대신에 일반적인 플랫 헤어스프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당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되는 1530 무브먼트의 18,000회보다는 다소 높았지만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범용 스위스 무브먼트랑 비교하면 물론이고 일본 계열의 무브먼트의 표준적인 진동수보다도 낮은 19,800회입니다. 그래서 초침 움직임도 요즘 롤렉스처럼 부드럽지가 않고 많이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이고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은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초창기 1530 무브먼트는 17개의 인공 보석을 사용을 했지만은 후에 26개의 인공 보석을 사용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기 이 5513에는 26개의 인공 보석을 사용한 버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조 서브마리너는 수많은 서브마리너 오마주를 본 우리들에게 익숙한 수치들을 보여줍니다. 케이스의 지름은 40mm에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20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14mm를 넘는데 시계유리의 두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 부분만 재면은 12mm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현대의 세라믹 서브마리너보다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많이 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날 저울을 갖고 가지 않아서 무게는 재지 못했습니다만은 아크릴 유리에 알루미늄 베젤을 채택하고 있는 데다가 브레이슬릿도 요즘 시계들보다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서브마리너보다는 많이 가볍습니다. 100g을 갓 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0mm이고 장착되어 있는 브레이슬릿은 테이퍼다운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릴드 러그 시스템이라서 시계줄 교체는 상당히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케이스는 요즘 롤렉스 제품들과 다르게 9041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라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롤렉스가 일찍이 1988년부터 일부 시드웰러 제품에 내부식성과 경도가 높은 9041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은 그게 서브마리너 제품에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한 건 2003년도 이후부터입니다. 1990년도 도장에 찍혀있는 이 5513에는 다른 브랜드의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이 됐습니다.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측면에는 깨끗하게 폴리시 피니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된 정면과 폴리시된 측면이 만나는 러그의 모서리에도 폴리시를 넣었고요.
브러쉬된 정면을 보시면은 요즘 시계들처럼 깔끔하고 일관되게 브러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비빈 듯한 좀 더 분명하고 거친 결을 가진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이스터 메탈 줄의 정면에는 직선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의 알루미늄 인서트 베젤의 폰트나 인덱스의 모양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반듯반듯한 사각형 모양의 숫자가 10분 단위마다 적혀 있고 처음 15분간은 3분 움큼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서브마리너의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가 세라믹 소재로 변경이 된 건 2009년부터입니다. 베젤을 돌려보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현대 다이버 시계의 기준이 되어버린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 같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베젤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무런 클릭도 없습니다. 베젤을 다소 뻑뻑하게 만들어서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게 전부입니다. 롤렉스는 1981년에 나온 16800 모델부터 현대적인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5513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 나온 모델에도 좀 더 전통적인 양방향 베젤을 준 걸로 보입니다. 시계의 유리로는 돔형의 아크릴 소재 크리스탈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롤렉스는 1970년대부터 서서히 일부 모델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를 적용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서브마리너에는 1979년에 와서야 처음 적용을 했고 1990년대까지도 모든 서브마리너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계도 아크릴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의 5513과는 다소 다른 게 초기의 5513은 시각적 왜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 하는 커다랗고 높은 돔형의 아크릴 유리를 사용했습니다만은 후기의 5513에서는 유리의 높이가 많이 낮아져서 좀 더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유광의 진한 검은색 다이얼에는 백금으로 테두리가 둘러진 트리튬 인덱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5513과 다르게 부착식 인덱스가 채택이 되어서 다이얼의 깊이감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이전 버전의 5513에 비해서 블링블링하다는 느낌도 강합니다. 롤렉스가 좀 비싼 툴와치에서 부자들을 위한 럭셔리 시계로 발돋움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다이얼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2시 방향의 삼각형 인덱스도 요즘 서브마리너처럼 짧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렌즈로 찍어보면 다이얼의 흰색 프린트의 해상도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요즘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스펙에도 역시 롤렉스는 롤렉스였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12시 방향에는 왕관 로고와 롤렉스의 사명 그리고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라는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서브마리너 660피트 200m 같은 방수 성능의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얼에 설명이 필요 없는 메르세데스 시분 침과 롤리팝 초침을 짝지어줬습니다. 시분 초침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기대와는 달리 딱히 원조라고 에서 시분 초침에 깊이감이 있다던가 절단면이 완벽하게 매끈하다던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세라믹 서브마리너의 다이얼과 비교하면은 5513은 날짜창이 없어서 깔끔하게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고 다이얼의 프린트들도 지저분하게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정돈된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대 서브마리너는 5513에 비하면 군더더기가 지나치게 많이 붙은 느낌입니다. 반면 5513은 다이버 시계의 기능상 필요 없는 부분이 다 제거되어 있으면서도 서브마리너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의 완벽한 이상형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현대 서브마리너가 물론 더 스펙은 좋겠지만은 5513한테는 대체할 수 없는 아우라라고 해야 할지 마력이 있습니다. 용도는 롤렉스라고 막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두를 풀면은 뾱하고 용두가 튀어나오고 그 상태에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창이 없으니까 용두를 뽑으면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해킹이 되고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무브먼트라서 그런 건지 분침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상하게 멈춰있던 초침이 몇 초간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롤렉스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용두심의 두께입니다. 용두심이 정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다 맞췄을 때는 그냥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뒷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솔리드백에 코인 엣지가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시계이다 보니까 폴리시 된 표면에 아주 정겨운 스크래치들이 보입니다. 야광을 촬영할 곳을 못 찾아서 이때 야광을 못 찍어왔는데 이 당시의 롤렉스는 요즘처럼 축광 방식의 야광이 아니라 트리튬 인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붕괴하면서 나오는 베타선이 형광 물질인 인에 부딪혀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낮에 빛을 쬐거나 쬐지 않거나 야광의 밝기는 똑같습니다. 이 시계가 1990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다이얼을 손대지 않았다면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두 번 이상 지났을 거고 그래서 야광의 밝기는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이스터 메탈 줄의 모습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솔리드 엔드링크가 아니라 속이 텅 비어있는 폴디드 엔드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속이 비어있는 엔드링크는 나중에 변형이 오거나 먼지 같은 게 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프도 제대로 기계로 깎아서 만든 두툼한 클래스프가 아니라 얇은 철판을 덧댄 것 같은 스탬프드 클래스프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중저가 시계에서나 이런 클래스프를 쓰는데 한때는 롤렉스도 이런 메탈줄을 기본으로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착용감이 편하고 메탈줄에서 날카롭거나 거칠게 마감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로고의 색인 같은 것들이 정교하다는 점 등에서는 롤렉스는 역시 롤렉스라고 여길만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총평입니다. 일단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5513보다 더 완벽한 서브마리너를 찾기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과장을 하자면은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시계를 보고 나면은 시계 제작 기술이 발달된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세라믹 베젤, 솔리드 엔드링크를 가진 든든한 메탈 줄이 채택이 된 다이버 시계를 찰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늘리면은 같은 스펙의 다이얼의 스위스 메이드가 적혀있는 시계도 찾을 수 있고요. 물론 이 시계들이 완성도에서 롤렉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도 누릴 수 있는 스펙들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브마리너 유저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게 다소 즐겁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지금의 롤렉스의 행보가 아쉽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현대의 서브마리너는 예전보다 좋은 소재와 스펙, 좋은 기술을 갖고도 빈티지 서브마리너처럼 아름답지 않은지, 왜 예전에 좋았었던 디자인을 내버려 두는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싸지만 기능에 충실한 투라치를 만들던 롤렉스라는 기업이 완전히 초심을 잃어버린 것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롤렉스는 언젠가부터 생산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당한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자기 제품을 희소하게 만들어서 조금 팔아도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깨달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의 롤렉스가 하고 있는 방식의 사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모아서 서브마리너를 산다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빈티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빈티지 서브마리너라고 불리는 5513의 마지막 모델을 국내 최초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